저 높은 파도를 넘으려나 봅니다. 어부들의 표정에는 불안한 기색은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어부들은 이미 저 높은 파도를 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오랜 세월 거친 파도와 싸워서 이긴 자신감일 겁니다. 순식간에 파도는 작은 배를 덮쳤는데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넘어야 하는 더 큰 파도가 눈앞에 있습니다. 파도 넘었어. 파도 넘었어요. 어떡해. 이제야 조금씩 평온해지는 바다. 다른 배들을 둘러볼 여유도 슬슬 생깁니다. 바다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자라온 사람들. 바다와 배와 그들은 마치 하나인 듯 편안해 보입니다. 라만차! 라만차가 배! 심해 상어를 잡기 위해서는 노를 저어 한 시간가량 먼 바다로 나가야 하는데요. 상어잡이를 위해 쓰이는 미끼는 각종 어류나 문어, 오징어가 있는데요. 가는 낚싯줄을 제외하고는 다른 도구는 없습니다. 미끼를 줄줄이 엮나 봐. 되게 많이 냈네. 낚싯바늘에 미끼를 끼우고 심해 1km까지 줄을 내려야 합니다. 줄을 내리는 시간만도 30분이나 걸렸습니다. 치미수라는 잔네. 마미다 발리다가 치미수라나. 이게 아파요. 네파만인투 발리다카 마하라르타나카. 상어가 미끼를 물었는지 어부의 표정은 밝았지만 힘겹게 줄을 끌어올리네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출렁이는 파도 때문에 어느덧 저의 속도 편안하진 않았습니다. 기다림에 지쳐갈 때쯤 함께 나온 다른 배들이 제법 큰 고기와 상어를 잡아 보여줍니다. 사람보다 크고 무시무시한 이빨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했던 심해 상어는 실제로 너무 작았습니다. 축 늘어져 있는 걸 보니 조금 안타깝긴 했는데요. 상어를 잡은 분들은 신이 났습니다. 바다가 일상인 어부들은 파도와 함께 흔들리고 바람과 맞서 바다와 하나 된 삶을 살아갑니다. 풍성한 수확이 아니어도 조급해하지 않고 웃을 수 있는 여유를 어부들에게서 다시 배웁니다. 커다란 상어를 잡은 어부의 순박한 웃음에서 함께 상어잡이를 나온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요. 자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고기잡이를 해온 어부들은 바람과 높은 파도에 오늘은 더 이상 상어잡이를 할 수 없습니다.
빈 줄을 끌어올리는데도 한참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 수고를 덜어주고 싶어서 함께 줄을 당겨보았습니다. 제 손은 벌써 빨갛게 달아올랐네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늘 수확은 없어도 이들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바다에 나온 아이의 꿈은 어부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멀리 육지가 보이지만 나올 때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높은 파도를 넘어가야 합니다. 노를 젓는 것보다 육지로 밀려오는 파도에 배를 맡겨야 하는 상황. 배가 땅에 닿는 순간 이런 경험은 한 번으로 되었다 싶었습니다. 날씨 탓에 일찍 바다에서 돌아온 빈 배들이 해변가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수확이 좋은 어부는 잡아온 상어를 들어보이며 자랑을 합니다. 심해 상어의 눈빛은 특별했는데요. 시야는 4m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빛이 없는 깊은 바다에서 살기 때문에 신비로울 만큼 푸른빛을 띠고 있다고 하네요. 수확이 없는 어부들의 발걸음도 그렇게 무겁진 않은데요. 나무 막대에 잡은 상어를 꿰어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마을에선 벌써부터 상어잡이 배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는데요. 잡아온 고기를 손질하는 것은 남자들의 몫입니다. 심해 상어의 간은 U자형으로 몸에 비해 굉장히 컸는데요. 바닷속에서 살기 때문에 필요한 영양분을 많이 축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어의 가죽은 말려서 팔기도 한다는데요. 자연에서 얻어지는 것들은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고기는 듬성듬성 잘라 요리할 준비를 하고요. 간은 끓여서 기름을 낸다고 합니다. 상어의 간에서 기름을 추출한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이 기름은 피부에 굉장히 좋다고도 하고요. 현대인들이 즐겨 찾는 건강보조식품의 중요한 원료라고도 합니다. 상어 고기는 아이들도 좋아하는데요. 상어의 살코기와 나머지 부위는 오늘 가족들을 위한 최고의 영양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상어를 잡아온 어부의 보람은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가 봅니다.
가족 수가 많다 보니 금방 동이 나네요. 상어에서 나오는 오일? 느끼한데 냄새가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상어에서 이게 추출한 지금 기름 냄새가 좀 많이 나네요.